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간수 치자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망 꼬들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들녘에 시원한 돌틈과 풀숲에서 자생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처럼 척박한 환경 조건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잎을 자르면 하얀 유즙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 유즙 속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등의 인체에 이로운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독특한 맛과 향취로 인해 여름철 별미로 나물로 무치거나 김치를 담그어 쓰기도 합니다. 한국식품학회에서 왕 꼬들빼기 잎과 뿌리를 분석한 결과 땅콩나물과 와송, 측백나무 잎보다도 더 많은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음이 조사되었고 영남대학교에서는 오갈피 잎보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3배 높게 나오고 와송과 측백나무 잎에 비해서는 6배 많은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뇌 혈관 질환에 좋다 하는 진화물보다는 비타민C가 최고 24배로 높아서 우수한 천연 비타민 공급원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는 어혈을 잘 풀어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변을 통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오고 2주일 내에 90%가 정상 수준에 도달했으며 몸 안에 쌓인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어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의 이뇨작용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골에서는 왕 꼬들빼기를 6개월간 먹고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치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는 간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 술을 예로 들 수가 있고 이외에도 비이생적이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이 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왕 꼬들빼기가 간에 좋은 이유는 한국 생약학회에서 그 효능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인체 간세포 배양 실험에서 B형 간염 DNA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손상으로 인한 체내 생산성을 억제하여 눈후 피로와 육체적 피로, 식욕과 의욕 저하, 빈혈 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 꼬들빼기는 간의 소화와 저장, 배설 등의 해로 물질 대사를 해독하는 것으로 간기능 건강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 담배로 간과 폐, 이장이 많이 나빠진 분들은 이것만 자주 즐겨 먹어도 간에 대한 이로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 꼬들빼기는 7, 8월 잎과 줄기를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9, 10월에는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식용은 주로 나물과 된장 무침, 김치, 국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생잎은 삼겹살에 쌈에 싸서 곁들여 먹거나 생채로 무쳐서 먹어도 좋습니다. 약으로 쓸 경우에는 뿌리를 건조시킨 후에 10에서 15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발량이 되도록 가려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왕 꼬들빼기는 지금까지 별다른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맛이 약간 쓰면서 차기 때문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